네, 오늘의 수급적인 특징은 또 우리 시장을 어떻게 움직이게 할까요?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루 팀장님, 펀스탁의 이주호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또 수요일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 확인해보면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확인이 되는데 대형주에 집중되고 있다라는 본부장님의 말씀도 있었고 팀장님께서는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 기대감 때문인지 지금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앵커님께서 좋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 좋게 말할 아, 그래요? 의지가 어떤 별로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수랑 수급만 네. 보면 좋은 건 맞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소수 섹터로 몰리고 있죠. 뉴욕 시장도 국내 시장도 사실 IT 전기전자 기술주 위주로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 개인 투자분들 봤을 때 2차전지 포트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많이 봤는데요. 반도체 투자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많이 못 봤습니다. 근데 이런 장세가 지속됐을 때 반도체 투자 비중이 높은 개인 투자분들께서 많이 등장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외국인과 기관이 알게 됐을 때는 그들은 포트폴리오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전기전자, 지금 보면은 코스피, 이제 코스피 전기전자랑 코스닥 IT 하드웨어만 유일하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뒤를 쫓고 있는 게 운수장비입니다. 운수장비에 이제 방산이나 완성차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화학이나 기타 종목들은 이제 5장 들어와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수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 시장의 방향성 우상향세를 보고 있지만 저가 매수세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포트폴리오를 같이 하는 게 좀 안전하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오늘 뭐 포항 영일만 해가지고 뭐 한국가스공사 포스코 인터내셔널, 음식료품 이런 종목들도 괜찮지만 해당 종목들은 변동성이 너무 크고 신용자금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변동성에 매매 자신 있어 라고 하신 분들 그쪽 섹터를 좀 권해드리겠지만 나는 손절 잘 못하고 너무 이제 바닥 대비 많이 올라간 종목보다는 그 뒤를 좀 쫓을 수 있는 종목을 원해라고 하신다면 이제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중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접근하고 있는 종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장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지수상으로는 우상향 흐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뭐 대응하기, 투자하기 쉽지 않은 상황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럴 때 뭐 변동성도 워낙 강력하고 이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실적을 좀 자세히 살펴보시고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좀 탄탄하게 들어오는 기업들 위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부장님은 지금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뭐 역시나 쏠림 네.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요. 맞아요. 특히나 네.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대형주들, 기술주들에다가만 상승이 나오고 있지 러셀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현상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걱정이 내가 샀던 중소형주는 안 오르는데 대형주만 다 가고 뭐 반도체 주라고 해서 샀는데 한미반도체랑 SK하이닉스만 가니까 여기서 이제 느껴지는 소외감이 정말 많이 힘드시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이런 장세가 계속적으로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주를 쫓아가야 된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이런 매크로적인 불확실성, 금리 인하가 언제 할지 정확하게 모르고 계속적으로 올해 들어와서만 연준위원들이 말을 바꾼 게 지금 여러 번입니다. 뭐 세 번 한다고 했다가 두 번 한다고 했다가 한 번 한다고 했다가 계속 말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 자체가 지금 투심을 불안하게 하고 오히려 대형주의 기관 외국인 메이저 수급들이 집중되면서 그쪽만 가버리는 이러한 현상 속에서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소외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실 텐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는 하반기 때는 좀 바꿔서 생각을 바꿔서 물론 성장주들이 갈 때는 좀 크게 갑니다만 오히려 수익률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기업의 실적과 앞으로의 그런 실적 모멘텀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지를 집중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부장님께서도 역시나 실적 모멘텀에 집중해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소외감이라는 키워드가 저희 증시에서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대형주는 워낙 강력한 흐름을 가져가는데 이에 비해서 중소형주는 그 정도의 힘을 가지기 못하기 때문에 사실 좀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는 소외감도 느끼고 참 불확실하다라는 느낌을 느끼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비교적 안전하게 이 실적 위주의 모멘텀을 가진 기업들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어떤 종목이 그렇게 좋게 또 수급을 위주로 움직일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먼저 최윤 앵커와 함께 지금 수급적 특징을 가지는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코스피 안에서 사는 기업들입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LG전자입니다. 세 번째로는 크래프톤, 네 번째로는 기아,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다섯 번째로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가격적인 메리트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지금까지 많이 오른 기업들입니다. SK하이닉스, 이수페타시스, 삼양식품, 대한전선 그리고 우선주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외국인들이 실리콘2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두 번째, 세 번째로는 EM텍, 에코프로 BM 네 번째 올라와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에코앤드림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알테오젠, 고영, HLB, JNTC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원익QNC 올라와 있습니다. 다양하게 담고 팝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 오늘 코스피 안에서 어떠한 기업들 사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장 많이 담고 있습니다. 다시 하루 만에 포지션을 바꿨고요. 세 번째로는 LG전자입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는 기업들이 거의 좀 비슷합니다. 네 번째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다섯 번째로는 기아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두 번째로는 네이버인데 기관 계속해서 네이버 팝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두산 로보틱스, 네 번째로는 카카오, 다섯 번째로는 한미반도체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상한가 간 기업입니다. 카페24 매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오플로우, 세 번째로는 VT, 네 번째로는 STI, 다섯 번째로는 테크윙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 오늘 신규 상장주입니다. 시어스 테크놀로지, 그리고 미래에셋 비전 스펙 5호, 그리고 한국제 14호 스펙 이렇게 세 개의 기업들을 나란히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번째로는 원익 IPS, 다섯 번째로는 넥슨게임즈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이 많이 담아내고 기관과 외국인의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전문가님들은 어떤 종목을 수급적 특징주로 보고 계시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유로 팀장님께서는 제우스와 LCD 현대중공업, 그리고 이조본 부장님께서는 에코아 마케팅과 ISC를 오늘 특징주로 잡아주셨습니다. 어떤 수급적 특징 가지고 있는지 저희는 제우스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이 제우스, 삼성, 뭐 HBM 수혜주로 꼽혔던 종목인데 지금 시점 기준으로는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 수급적 특징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뭐 앵커님께서 투자 포인트를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 종목이 거의 400개, 500개가 넘어갑니다. 네. 근데 그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색깔이 어중간한 종목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는 이미 시세가 나왔었고, 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밸류체인 중에서 실적 향상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중 하나가 좀 제우스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나는 반도체를 사고 싶은데 3개월 동안 흔들리지 않겠다, 혹은 내가 -5%가 나와도 분할 매수를 통해서 이겨내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들께는 전 SK하이닉스랑 이수페타시스랑 한미반도체를 권해드립니다. 근데 나는 평가 손실이 -5%가 넘어가면 멘탈이 흔들릴 것 같다라고 하신 분들께는 이런 종목을 좀 권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밸류체인이 근접하다고 해서 실적 향상 기대감이 없으면 안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반도체 중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린 종목은 리포트를 읽어봤을 때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을 소개를 드리고 있고, 그 종목들 위주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우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그다음에 산업용 로봇 생산 판매를 영위라고 하고 있고, 반도체 사업 부분에서는 앵커님 말씀대로 삼성전자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2023년 연간 실적 기준을 했을 때 로봇 개발 비용이 반영이 됐지만 그런 부분들이 선반영이 완료가 됐었고, 산업용 로봇 개발에 따라서 전방 기업들이 확보가 되면서 2024년에는 다시 한번 실적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중에서는 이제 후공정 세정 장비를 주로 생산해서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이 제우스가 개발한 장비 아톤과 세턴이 HBM 생산 시에 필요한 공장에 필요한 장비로 판단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는 그 수혜를 입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용 로봇 개발도 완료가 됐었는데 후지란 이름을 보고 일본 기업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잘 보니까 국내 육류 가공기계 전문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업과 육가공 로봇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하면서
본업뿐만 아니라 성장 섹터로 분류할 수 있는 로봇까지도 사업 다각화를 추가하면서 날개를 좀 닫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지금 거의 1주 반 가까이 우상 추세 보여주고 있고요. 60일선과 20일선을 돌파하면서 안착하고 있는데 그 수급원이 외국인과 기관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팀장님께서는 항상 어찌 보면 좀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가는 종목들을 찝어주시니까 좀 안전한 종목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 종목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사실 뭐 지금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 흐름 강력한 거 워낙 잘 알고 있고 관련된 섹터 한번 담아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럴 때 가장 뚜렷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안정적인 종목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우스, 오늘 좀 상승폭이 소폭 좀 줄어들긴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까지 확인이 되니까요.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첫 번째로 에코마케팅 잡아주셨는데 이번 주 월화수 상승세가 좀 확인이 됐는데 직전에 좀 하락을 하고는 있습니다. 수급적인 특징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뭐 최근에 외국인 기관들 매수세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더 두드러지게 이번 주 특히나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는 그 자회사의 안다르가 지금 우리나라 그 광고 퀸이라고 하는 전지현 씨를 이제 광고 모델로 선정하면서 5월 달부터 활발하게 지금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믹순 같은 경우도 지금 화장품 브랜드인데요. 이제 해외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다 해외 수출 모멘텀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에코마케팅 본업 자체는 광고 대행 업입니다. 물론 이제 다음 달 되면은 이제 많은 경제 TV에서 이 종목을 얘기하지 않을까. 광고 대행 업과 관련된 파리올림픽 수혜로 이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제 그 한 달 전에 좀 미리 왜냐하면 에코마케팅 본업 자체가 광고 마케팅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자기 자회사의 브랜드를 자기네들의 그 관계 마케팅으로 키워서 승부를 보겠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특수효과를 7월 달에 보지 않을까. 그렇다 한다면 지금 거래량이 많이 없고 사실 주가 자체는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고 지금 바닥권 다지고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로 모아가신다고 한다면 7월 달에 한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또 본부장님께서 다음 달 파리올림픽의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광고 마케팅 관련주인 에코마케팅 잡아주셨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외국인 투자의 매수세가 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점 그리고 지금 가격 포인트가 매력적인 포인트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점 고려해 보시면서 또 한 달 뒤에 어떠한 결과를 나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 HD 현대중공업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4% 가까운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기관의 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까지 순 매수를 가세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심을 좀 둬야 될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저는 보통 조선보단 조선 기자재를 좋아합니다. 근데 포항 영일만 관련 모니터링이 나오면서 뭐 피팅밸브나 조선 기자재 이런 종목들은 이미 시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조선 기자재를 권해드리겠지만 조금 수익 이상의 관점을 안전한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 한다면 조선 섹터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중에서 HD 현대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과 해양 구조물 플랜트 및 엔진 등의 제조 판매를 영위하고 있고 뭐 조선기업이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기업이 5개, 6개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삼성중공업과 더불어서 2023년 연간 실적 흑자 전환에 성공한 몇 안 되는 기업 중 하나고요. 2023년 연말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추가적인 실적 향상 기대감이 있습니다. 거의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2024년 6월인데 2024년 목표한 수주치를 이미 다 채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수주치도 우리가 뭐 나용선이나 컨테이너선 그 다음에 뭐 벌크선 이런 것들은 사실 영업이익이 많이 안 남거든요. 근데 친환경 선박이랑 핵잠수함 이런 방산용 물품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많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중공업과 더불어서 HD 현대중공업이 그런 선박을 가장 많이 수주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하게 매달 조선 수주량과 우리나라 확보량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수주량은 줄고 있지만 우리나라 판매 이제 수주 비중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HD 현대중공업이 있고요. 이번에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영국 사절단과 함께 함정사업 협력 방안을 모색을 할 건데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동남아뿐만 아니라 함정 수출 불모진 유럽 지역까지도 그 영업 영역을 확대할 것으로 실적 확대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 대금이 최근 5거래일 중에서 가장 많은 대금이 실리고 있고요. 기관의 순 매수에다가 외국인의 순 매수세가 가미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로 매수를 하시고도 괜찮지만 현재가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3% 구간까지
분할 매수하신 다음에 수익 관점 지켜보신다고 한다면 안전하게 수익 청산 가능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조선 기자재에 비해서도 안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조선주인데 이 섹터 자체도 좀 전망이 좋습니다. 하반기에 뭐 실적 측면 안에서도 수수 측면 안에서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기관 내 외국인 수급까지 더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조금 더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 ISC 넘어가 보겠습니다. ISC가 오늘도 좀 하락을 하는데 사실 최근에 주가상 계속해서 좀 힘을 못 내고 있어서 이 종목 어떻게 살펴봐야 할 궁금해하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좀 수급은 좀 어떨까요? 일단 기관의 수급은 매우 안 좋습니다. 네네. 매우 안 좋고요. 외국인들이 이제 최근에 조금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 이 ISC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리노공업에 비해서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보면은 테스트 소켓 관련해서는 포고핀 방식이 지금 어쨌든 대세이기 때문에 지금 ISC 같은 경우는 러버핀 방식이라서 이 부분이 조금 약간 안 좋게 평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이제 1분기 실적이 컨센을 하회하면서 그 부분까지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지금 뭐 리노공업에 비해서는 굉장히 힘을 못 내고 있는 그 기업인데 사실 ISC 같은 경우는 이제 SKC의 PN수가 되면서 명확하게 SK 밸류체인을 가진 기업이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렇다 한다면 이제 앞으로 SK 하이닉스가 만들어낼 HBM 그리고 SKC가 만들어낼 유리기판 이러한 것들에 어쨌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 그리고 이제 AI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AI 때문에 반도체가 점점 세밀화되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후공정에서 테스트 소켓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SKC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인수한 그 계열사의 제품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중에 부각이 된다고 한다면 2분기와 3분기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추정치가 나오면서 좀 예상치가 좋게 나온다고 한다면 이제 터널 어라운드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리고 이제 아이폰, AI폰이 이제 공개가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교체 수요로 인해서 이쪽 테스트 소켓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한번 도전해보기에는 좋은 가격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어서 가격대가 좀 저점에 위치한 상황인데 뭐 SK하이닉스와 SKC의 낙수효과 기대감도 되고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 확인이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좀 관심 있게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손규열 팀장님, 이주호 본부장님과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